요구르트. 어렸을 때도 어른이 돼서도 매장에서도 홈서비스로도 맛있는 즐거움은 계속된다. 인조이 롯데리아 홈서비스와 함께하세요. 꼭 우리가 볼 일이 더 남아 있었나?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. 잠깐이면 돼요.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. 우연이가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나 봐요. 우연이가?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.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일어날게.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승현이라고 발표하겠대요. 지승현이 여자인 걸 숨기라고 한 사람도 자기라고. 스캔들 날까봐 남자를 위장하라고 자기가 시켰다고 하겠대요. 지승현을 살리려고 자폭하겠대요. 근데 그게 인형이랑 무슨 상관이지? 어차피 승현이 이렇게 만든 거 인형이 아니야? 맞아요. 제가 그랬어요. 우연이한테 상처 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우연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승현을 망가뜨리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막상 우연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아서요. 뭐 꼭 우연이 때문만은 아니에요. 지승현이 마녀 사냥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당한 게 생각나서요. 그거 제가 여러 번 겪어봐서 잘 알거든요.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지. 다른 문제는 걱정 마세요. 제가 다 떠안고 가줄 테니까. 우연이랑 공식 연인 선언한 거 한 팀장님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무리 짓고 갈게요. 어차피 이 바닥 뜨기로 한 거 욕 좀 더 먹고 완전히 뜨자 뭐. 설마 가수를 그만두겠다는 거야? 왜 그렇게까지? 이유가 뭐지? 이게 제가 우연이한테 하는 마지막 복수예요. 이 정도면 우연이가 저한테 평생 미안해하며 살지 않을까요? 시작! Stand up! 시작이야 Fly high! 소리쳐봐 거친 세상이 어? 승현아! 지승현! 승현아! 다들 잘 지내셨어요? 야야야 너 잘 지냈냐는 말이 나오냐? 죄송합니다. 자식 어디 짱박혀 있다 이제 나타난 거냐? 하여튼 지승현 너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. 죄송해요. 돌아왔으니까 됐지 뭐.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. 그래 임마. 지승현 너 안 돌아왔으면 나도 그냥 영국으로 확 떠나버릴 준비하고 있었어. 너 한 번만 더 사라졌던 봐. 정말 친구고 뭐고 다 절교할 거야. 야 그래도 승현이 왔으니까 우리 공연할 수 있겠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하면 안 될까? 왜 안 돼? 파이팅 하자! Hey yo! Hey yo! It's double rock! 세상이 아무리 날 막아도 난 go! One and two three four! Go baby! Can't you stand in my mind? 안 된다 는 말은 shit 이제 그만 참해도 너무해 난잘한다고 했는데 이 따위 병을 가지고도 모두 집어버릴래. 하루하루 지날수록 버티기 힘들수록 아무리 짓밟아도 난 상관없어. 내 꿈을 향해서 난 V-I-C-T-O-R-Y 뜨거운 내 마음 꺾지 못해 don't deny it. 비겁하게 숨지 않아 이젠 부딪혀보니 시작이야 fly high 소리쳐봐 go
뭐? 승현이가 지금 숙소에 와 있다고? 형, 승현이 지금 숙소에 와 있다는데요?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미안해요. 네가 왜 도망갔는지, 얼마나 아팠는지,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을게. 고마워요.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나 사실 네가 좀 부러워. 주니어들 네 걱정 많이 하더라. 너 때문에 사기꾼 소리까지 들어가며 원망할 만도 한데 끝까지 기다리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한 팀이구나 싶더라. 그러게요. 우리 주니어가 의리가 있다니까요. 그래, 너희라면 M2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. 그럼요. 그걸 이제 알았어요? 반드시 보여주려고요.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어떤 건지,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요. 꿈은 꾸는 만큼 이루어진다. 그럼 나랑 같이 듀엣 할래? 네? 나 사실 미국 음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. 정말요? 그럼 선배님이 이제 미국 가시는 거예요? 아직 결정 안 했어.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까 생각 중이거든. 전 여기 남아야 돼요. 진짜 지승현을 좋아해주는 팬들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. 그럼 나도 안 갈래. 에이, 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있는데. 그거야 좋은 기회니까. 하지만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. 네 곁에서 널 지켜주고 싶어.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도장이에요. 됐죠? 이게 진짜. 잠깐만요.
생각까지 했어. 아! 죽여버린다. 너 어떡하면 안 되는 거야. 왜 그래? 더러운 자식 잘 좀 부탁해요. 죄송합니다. 너 얘기하는데 웃겼다. 뮤직비디오요? 진짜 그림이야.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. 맞아. It's privacy. 왜들 남의 사상을 이렇게 날려? 당황해야지. 우리 승현이가 이상해졌어요. 너도. 미쳤어. 아이고. 무슨 일이니?